한 가지 눈에 띄게 지난번과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뭐 예? 인이어가 아니요 지난번에 있었어요. 아 있었나? 지난번에 있었는데 이거 뺐다 꼈다 계속 해가지고 뒤로 넘어가서 아, 그랬지. 아 그렇구나. 있었는데 요거 북극등 할 때 산 거예요. 아이고 그래도 가격을 좀 일단 급하게 저는 그냥 뭐 대충 이어폰 같은 걸로 할 줄 알았는데 예, 예. 장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인이어를 급하게 이제 고가로 한 30 얼마짜리로. 요 정도는 해야지 약간 그래도 무시 안 당한다. 그 다음에 이제 잠시 후에 또 보시면 알겠지만 헤드셋. 헤드셋, 그 저 가수도 끼는 거. 예예예, 예, 예. 댄스 가수 아이돌도 끼고 막 이러는 예, 거. 예, 예. 그거는 근데 종류가 하나라 그러더라고. BTS랑 나랑 똑같은 거래. 어쨌든. 진짜로. 근데 그걸 세 글치라고 이렇게 뭐 그거지. 맞아요. 결국은 그 마이크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. 이어 그 이 마이크는 종류가 하나예요. 그래서 그거로 이제 중고 처음에 빌렸다가 스케치북이 그때 나오면서 은근히 낙가로 나오면서 그때 이제 중고로 사게 됐죠. 이 얘긴 즉슨 두 개를, 예. 이 북극등을 길게 본다라는 뜻이거든요.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다라는 어떤 반증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. 예예 뭐 예. 손해 보지 않고 또이또이 되면 또 나옵니다. 마이너스가 나는 순간 바로 은퇴입니다. 바로 은퇴예요. 뒤도 안 돌아보고. 그러니까 예. 여러분들이 북극등 은퇴하는 날은 아 수익이 안 났구나. 네. 여러분들이 아니 무슨 주식도 아니고 알겠습니다. 아니 우리 이건 이제 북극등이 아니고 문세윤 씨에게 진짜 축하드릴 예. 일이 생겼습니다. 아마 여러분들도 예.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. 바로 지난해였죠. 지난해 말 2021 KBS 연예대상에서 무려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. 아 임무되네. 그치, 여기 홀이 똑같았어요. 여기에요. 여기 아유. 그 연예대상 시상식을 여기서 하거든요. 너무 큰 상을 받아서 참 이게 몸도 빠르 모르겠는데요. 사실 이제 작년 21년 대상이니까 그치. 22년이니까 예, 예, 예. 또 이제 대상은 끝났죠. 21년에 끝났고 이제는 또 이제 또 열심히 해야죠. 예. 사실 이거 진짜 큰 의미가 있는 상이에요. 그동안 네. 길게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는데 예. 뭐 여러분들도 다 세윤 씨의 첫 시작부터 이제 보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. 근데 이제는 정말 기둥이 돼서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웃음을 드리고 있는 존재가 됐다라는 게 정말 축하드릴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. 네네. 우리 북극등에게도 저는 약간 예상 바뀌었어요. 이렇게 신곡 활동을 또다시 빠르게 할 줄은 예상을 못했는데 네. 새로운 곡이 발표가 됐어요. 아 새로운 곡이 나왔습니다. 이게 그 곡을 잠깐 뭐 소개하는 시간인가요? 그럼요. 예. 쑥맥이라는 제목입니다. 쑥맥? 쑥맥. 뭐 이렇게 좀 약간 뭐 적극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이고 조금 낯가리고 글쎄, 낯가리고 이런 분들을 예전에 이제 어르신들이 아유 그 친구 쑥맥. 쑥맥. 나 쑥맥이라서 그런 거 잘 못해. 뭐 더 달란 얘기 못해. 이런 게 좀 쑥맥으로 표현했잖아요. 근데 그 노래 제목이 쑥맥이란 곡으로 좀 꽃놀이 가고 싶어 하는데 가면 굉장히 불편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 쑥맥들의 이야기를 다룬 그러니까 예. 요즘에는 그 단어를 아싸, 인싸 이렇게 이제 표현들을 하시죠. 그렇죠. 예, 예, 예. 근데 우리 때는 진짜 쑥맥이라는 단어를 이제 썼었는데 사실은 쑥맥 이것도 약간 자전적인 네.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게 아주 어릴 때부터 좀 쑥맥 같은 기질이 좀 있었대요. 그렇죠. 예, 그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화장실 못 물어보고 학교 다닐 때 그런 친구도 있잖아요. 왜 화장실 가고 싶은데 꼭 이상 내가 주목받는 게 별로 싫은 거지. 혹시 태어날 때 좀 네. 지금 같은 풍채였어요? 엘리트 비만이 내가지고 4.5kg. 날 때 엄마가 지금 죽는 줄 알았다고 효도하라고 이렇게. 그것 때문에라도 조금 약간 주저주저 했던 거예요? 맞아요.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막 땀도 많으니까 정말 지금 그럼 안 그래도 되는데 버스 이렇게 뭐 학교 다닐 때 만원 버스가 딱 있어 문이 열려 학생 타 그러면 못 탔어요. 아이고. 이걸 내가 등치 때 밀고 들어가야 되잖아. 막 또 미안하고. 이거 타면 혹시라도 이제 막 차 막히고 이러면 누가 혹시 땀 냄새 나는 거 아니야? 막 찔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괜히 미안해. 안 그래도 되는데. 그렇지. 땀 냄새 안 났거든요, 잘. 아유, 지금 네. 좋은 향기 나요. 뭐 난리 나요. 아, 그러지 말아요. 오케이. 예, 예. 예.